어떤 다른 순대와 비교를 했을 때 와 이거다! 이건 아주 잘 못 찾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화원 전통시장 장날에 나와 있는데요. 인사하세요. 아,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네, 자칭 화원 홍보대사 석봉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여기 건너편이 여기 원장님 병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화원 장날 만원으로 장보기 했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었던 순대 국밥, 그 다음에 매운 순대집이 있어요. 그 집이 원장님 또 초등학교 동창? 예, 초등학교 동창 모친이 아는 집이고.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가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장내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오히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더우니까. 네, 그랬네요. 예, 예. 그때 막 걷기도 예, 힘들었는데. 예. 순대는, 예. 저 개인적으로 순대도 좀 좋아하고요. 저는 뭐 맛있다, 맛없다, 막 이렇게 좀. 맛없는 순대. 근데 시장이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고등어 봐라, 고등어. 고등어, 와. 야, 포도. 아, 여기 그 집이네. 미꾸라지 튀김. 자, 이 집이 원래 줄 서는 집인데, 오늘 지금 시간을 잘 맞춰왔네. 순대가 맛있습니까? 국밥이 맛있습니까? 하나 먹어보라고요. 와, 일단 고소하네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면은 깊은 가마솥에다가 펄펄 끓여, 펄펄. 와, 뼈 봐, 뼈. 국물 뽀얗다. 순대 나왔습니다. 이게 5,000원어치인데 일단 봤을 때 양이 그렇게 많거나 와, 양 많다 이렇진 않아요, 전혀. 이게 섞어 국밥입니다. 5,000원이고 와, 일단 양 겁나 많아요. 밥은 말아져서 나오는, 밥은 말아져서 나오는 스타일이고, 일단 순대하고 이게 섞은데 이런 스타일. 탄력이 좋습니다. 탄력. 입에 순대를 넣으면 입이 좀 꽉 차는 느낌? 그러면서 매콤한 맛이 은은하게 나오는, 은은하게. 보통 섞어는 내장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고기하고 순대 위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는 아주 부드러운 스타일이고 내장도 살짝살짝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너무 긴장하고 계세요. 내가 맛없다고 얘기할까봐. 시장 음식이라는 게 가성비가 뛰어나든지 맛이 엄청나든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국밥은 5,000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괜찮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끓인 게 보여요. 이제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이게 끓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일단 국물은 진국이라는 거는 확인을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국밥이 보통 뭐 5,000원짜리도 있기도 한데 보통 6,000원, 뭐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 더 하는 데는 8,000원 뭐 이 정도 하는데 이게 5,000원 정도의 뭐 이 정도 퀄리티면 일단 뭐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저 끓이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는, 네, 그런 순대 국밥인 것 같고. 그 다음 이거는 돼지국밥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밥을 싫어하거나 비계 못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냄새 난다든지 해서 못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거는 초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접근성 좋은 돼지국밥인 것 같아요. 네, 살코기 위주로 많이 들어있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 순대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식감이 좋다는 거, 탱글탱글한 거. 맛있지 않습니까? 순대요? 예, 유명한 집인데 이거. 저도 먹으러 왔을 때, 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줄이 길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가 커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일단 식감, 그 다음에 매콤한 맛 이런 건 아주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순대와 비교를 했을 때 와 이거다! 이건 아주 잘 못 찾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맛없다고 얘기할까봐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러지 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긴장이 돼가지고. 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안정제도 하나 먹자. 고기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얼핏 느낌이 고기가 막 닭고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살코기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식성도 이래 소개하는 맛집이 제 또 취향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렴하면서 좀 맛은 있고 후짐하고, 예, 그런데 소개를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뭐 정보를 어떻게 보면 쉽게 쉽게 얻잖아요, 그죠? 쉽게 돈도 안 주고 정보를 얻고도 있는데 사실 보면 그 정보의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되게 참 값진 거지요. 지금은 오히려 적자하신 것 같은데 빨리 1만 유튜브 달성하고 10만 유튜브 달성해서 좀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저번에 화원장날 이게 이제 촬영 왔다가 다음에 와서 꼭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우리 또 원장님 덕분에 또 오늘 와서 맛있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일단 순대는 매콤하면서도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탄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순대가 신선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밥 같은 경우는 일단 국물이 아주 좋습니다. 국물이 좋고 전혀 부담이 없는 목넘김과 국물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래서 손님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불호 없는 돼지 국밥. 네, 하원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제 구독자이시자 화원 전통시장 건너편에 보면 경대연합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올라가시면 외로이 혼자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이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 자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뻥이었습니다. 바이바이.